야,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 보니까. 오픈향이 좋은 날씨. 이게 제주죠. 아, 근데 피디님, 오늘 만나볼 주인공, 뭐 이 근처에 계신가? 어디, 누구예요? 특별히 가수를 한번 모셨습니다. 가수? 가수 누굽니까? 그럼 제가 힌트로 목소리만 담긴 파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유. 목소리 한번 듣고 맞춰보시죠. 저는 딱 그 앞에 첫 소절만 들으면 딱 알아요. 네. 유명하신 분인가? 정답! 임재범? 설마 이분? 이분이에요? 말도 안... 정답 임재범! 그러니까. 아, 임재범 좋아하시나요? 어, 당연하죠. 임재범 안 좋은 남자가 있어요. 너무 팬이에요. 주인공이 작업하는 작업실로 이동해 볼 텐데 우와, 작업실로 우와. 한번 가보실까요? 진짜인가 보네? 오늘 임재범이 나온다고요? 갑니다. 진짜 나오시는 건가요? 아. 자, 이 목소리의 주인공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 찾아간 곳은 운동기구들이 가득한 헬스장이었는데요. 스포츠센터에 계신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뭐 작업실 측은 다 쇳덩이밖에 안 보이고. 아니, 작업실 맞아요, 여기? 마이크 대신 덤벨을 들고 있는 이분. 어, 혹시 오늘 주인공이에요? 어? 나 저분 아는데? TV에서 봤는데? 이분? 오, 나 아는데? 오, 제주도 임재범! 오, 안녕하세요! 야, 가까이서 해보니까 똑같아 보니까.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보디빌더 고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고강민 씨구나. 제주 임재범으로 유명하셨군요. 최근 혜성처럼 등장한 가수 고강민 씨. 각종 트롯 경연과 노래 예능에 출연해 임재범 표 허스키 보이스로 존재감을 뽐냈는데요. 계속해서 트로트와 발라드를 넘나들며 방송에 얼굴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항상 무대 위에서 화면으로 이제 뵀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냥 틈틈이 운동하시는 거구나. 근데 원래는 제가 본업이 트레이너를 하고 있거든요. 아, 본업이 트레이너. 음악 활동을 안 할 때는 거의 매일 체육관에 거의 계속해서 생활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강민 씨는 헬스 경력 20년 차로 미스터 제주 챔피언입니다. 아니, 근데 20년의 운동인으로서 지내셨다가 어떤 계기로 이렇게 또 노래를 하시게 되셨어요? 일단 제가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게 가수가 꿈이었는데 우연치 않은 계기로 가요제에 나가서 감사하게 또 대상을 받아가지고. 네. 처음 참가한 가요제에서 임재범의 여러분을 불러 대상을 거머쥔 강민 씨. 마침내 마흔 넘어 가수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 노래 부를 때 사실 상황이 지금도 생생해요. 대상 발표할 때 대상 그리고 제 이름이 불러졌을 때 아직도 그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소리쳤던 게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부모님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방송을 하면서 아내도 그렇고 뭐 이제 부모님까지 그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저도 노래를 너무 잘하고 싶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자, 다들 제 노래 들을 준비 되셨나요? 아우. 내 거친 생각과 원통이 드레스를 잠깐만. 저 웃기려고 저렇게 부르신 거죠 지금? 누워봐요. 내려가시고. 아니 끝까지 안 들어봤잖아요. 자, 하나의 노래를. 자, 노래를. 네, 올리면 잘하자. 잘하자. 네, 하나. 노래를 잘하자. 잘하자. 아, 복식 호흡 하는 건가요 혹시? 잘하자. 야. 좀 더 허스키해지지 않았을까? 그 사이에 뭔가 확실히 정신력이 쫙 무장이 됐어요. 아, 그래요? 내 거친 생각과. 오. 훨씬 나오신데. 우와. 우와. 세상에. 일부러 못하는 척 하신 거 아시죠 처음에?
실제로는 운동을 많이 하면 목이 가슴 근육에 눌려 발성이 잘 안 된다는 강민 씨. 그래서 가슴 쪽을 살살 풀어주며 노래 연습을 한다는데요. 우리 대발하고 있는데 자꾸 여기서 나 그 뜨거운 시선이 느껴집니다. 저분도 어디서 봤는데. 저분 그분 아니에요? 우리 제주도의 소찬이. 소찬이. 저분 김혜성 씨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이분이 바로 히든싱어에 출연해 제주도 소찬이로 유명해진 제주의 대표 가수 주미성 씨입니다. 강민 씨의 고객이면서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사이라는데요. 일단 저희가 부부는 아니고요. 가끔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노래를 이 친구가 시작할 때 제가 심사를 봤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참가자로서 인연이 시작됐어요. 아, 그러면 가요제에서 출연진과 심사위원님. 그렇죠. 그렇죠. 네. 가요제의 인연으로 지금은 듀엣으로도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배님이 보시기에는 인간 고강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이런 뭐 우락부락한 근육질과는 다르게 굉장히 속마음은 여리디여린 그런 좀 제가 마음이 여리고 톡 건드리면 좀 눈물이 많이 흘러가요. 맞아요. 그리고 감수성이 너무 풍부해서 무슨 얘기만 하면 좀 눈물을 그렁그렁 거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직접 손톱 케어도 직접 하시고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어떤 부위 운동하실 거예요? 오늘은 하체를 평소 같았으면 좀 기여가게 할 건데 오늘 또 버스킹이 있습니다. 버스킹이요? 네. 오늘 버스킹이 있어요? 네. 고강민과 주미성의 첫 버스킹이자 그리고 같이 하는 첫 버스킹. 네. 굉장히 설레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설레요. 제가 뭐를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저 두 사람의 일을 매니저로서. 아, 매니저. 오, 좋다. 매니저 전문 리포터 아닙니까? 네. 사람 개 안 가립니다, 저는. 둘의 첫 버스킹. 제 임무가 막중해졌는데요. 제가 꽉꽉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알려주세요. 네. 목표 공약. 자, 300명. 아, 네. 안 모이면. 네, 센터로 오시는 거죠. 저랑 내일 하체 운동 같이. 버스킹 1시간 전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제주시 탑동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관객 300명 공약 달성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요. 과연 제가 하체 운동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셨네요. 과연 모을 수 있을지. 드디어 고강민 주미성의 첫 버스킹이 시작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모으셨네. 첫 무대를 열어준 미성 씨. 야, 역시 호소력 짙은 고음이 매력적이죠. 곡은 또 고강민 씨가 곡 소개를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곡은요, 저희 어머님 18번이세요. 노래자 선생님의 동백아 가씨. 이런 버스킹 무대가 처음이에요. 이렇게 관객들하고 바로 앞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노래하는 것도 하는 게 처음인데 항상 노래 부르기 전에는 항상 무대는 떨려요.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떨리거든요. 쿵쿵 그래요. 자, 강민 씨의 첫 버스킹 솔로 무대 한번 만나볼까요? 피디님인데요.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오늘은 솔직히 오기 전까지 운전하고 오기 전까지 좀 떨렸어요 사실. 근데 현장에 와서 관객들 앉아있는 거 보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편안하게 대화하고 처음부터 떨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게 첫 스타트부터 마지막까지 너무 좋았어요. 이제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신의 늦은 도전을 응원해준 가족들을 위해 노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김진호 씨의 가족 사진 노래 너무 좋죠. 일단은 우리
와이프 그리고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인 장모님 너무 많은 응원 너무 항상 감사하고요.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할 거니까 지금처럼 아들 아껴주고 사위 아껴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세요. 아내분이 나오셨나 보네요? 그거예요. 돈보다는 일단 서로 통하는 게 많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좋아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 괜찮다고 해줄 거예요. 와이프니까. 50이 되고 60이 되고 70, 80 뭐 이제 100세 시대니까 100살까지 노래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아 그때 아 저 사람은 지금도 노래를 하고 있구나 그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강민 씨. 앞으로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